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 예언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원자가 올 때는 바다를 메꿔서 공항을 만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자가 온다. 그래서 그게 코리아야. 잘 보세요. 이게 용이 지나가는 용대가리 같이 생긴 이 섬이 이게 무슨 섬이야? 용유도야. 용이 논다 이 말이야. 맞아요. 여기에 요렇게 생긴 섬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섬. 이게 뭐예요? 이 섬 이름이. 이게 무슨 섬이에요? 영종도야. 영종도. 그래요? 그러면 이 용이 노는 섬, 이 용유도, 이 용이 노는 섬은 요 섬인데 여기를 바다를 막아. 여기를 막아. 이게 20km야. 요게 30km야. 이거를 이 안에를 헐걸 채워 안 채워? 이 뚝을 막아. 이게 김포 인천공항이야. 바다를 메꾼서 거기에 비행장이 생겼는데 거기가 영종도가 돼. 영종도. 영이 뭡니까? 영원한 하늘에서 온 맞이. 맞아요. 영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원한 자의 우두머리가 오는 섬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왕궁을 지어 안 지어? 지어요. 여기다가 왕궁을 내가 짓게 되죠. 그죠? 네. 이게 왕산이야. 이름이. 이 왜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왕산으로 돼 있냐 이 말이야. 왕산이라니까. 여기가 왕산 해수욕장이야. 또 여기는 또 을왕 해수욕장이야. 전부 왕자 천지야. 여기는 또 을왕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서 말하는 자미궁. 내가 하늘에서 온 데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자미궁이거든. 내가 온 데가. 그러면 거기는 지구에서 1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돼. 그곳에서 내가 매일 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곳에서 왔단 말이야. 왔는데 거기가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우주를 만든 조물주, 여러분이 말하는 그분이 내 본체가 거기 있고 내가 화신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지. 그러면은 이 120억 광년 위에 있는 그 섬이, 그 우리가 있는 곳이 자미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미원이라는 별에서 여러분들 이걸 자미원이라고 해요. 사전에 찾아보면 자미원, 우주 창조자가 있는 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자미원에 우주 창조자가 있는 궁은 이름이 뭐냐? 자미궁이야. 자미궁. 에? 자미궁이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이걸 백궁이라고 그랬어. 여기 가면 이게 빛의 세계야. 백궁. 이걸 백궁이라고 그래. 알겠죠? 내가 이 백궁에서 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자미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자요? 불걸 자자야. 자주색할 때 자자. 요게 작을 미자. 그러니까 이게 자주 빛이 나는 그 여기 여러분 이 땅은 푸른 빛이 나잖아. 여기는 자주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기화밖에 못 써요. 중국은 이 자주빛 기화를 써. 그래서 이걸 자금성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중국은 하늘에서 왔다 해가 자기들이 자금성 빨간 기화는 자기들만 써야 된대. 그래 우리나라 빨간 기화 쓰면 전부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푸른 용 청기화 써야 돼. 청기화만 속국이다 이거지. 그래 자기들은 하늘 내 궁과 같다 해가지고 자금성은 이 붉을 자자를 써요. 여기가 바로 자미궁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는 자가 없는 거야. 내가 서울에 와서 14살 때 여기를 찾아갔어. 배를 타고 왕산을 갔지. 아, 내가 여기에 세계 통일 왕궁을 짓겠구나. 그런데 이 바다를 전시가 나와가지고 전도회가 나와가지고 이 바다를 메꾸겠구나. 이미 그때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14살 때. 근데 나중에 전시가 나와서 이거 메꿔 안 메꿔? 전두환이가 이걸 메꾸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인천시장이 또 인천대교를 놓네. 돈이 한 100조가 들어가서 거기에 여기에 왕궁만 지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항도 다 돼 있어.
아주 수십 조를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여기서 또 송도까지 다리를 놨네. 이게 25km야. 그런 걸 여기 송도를 또 만드네. 이미 이 자리를 내가 잡아놔니까 대통령이 이 공사를 해가 여기다 비행장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 이 비행기는 여기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비행기 소리가 잘 안 들려. 거리가 있으니까. 아주 좋아. 여기는 국제업무단지야. 이게 용이, 옛날에는 용이 바다 위를 가는 거야. 이게 용입니다. 이게 옛날에 바다 물이야, 이게. 그 멀리서 보면 용대가리야, 이게. 용이 싹 물 위에 떠서 가는 거야.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깁니다. 그러면 이게 영종도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 바다를 메꿔가지고 여기에 이걸 만든 이후에 이곳이 이름이 영종도 공항이 됐잖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영원한 마지. 에? 영생을 얻을 수, 하늘에서 온 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명이 이미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을왕 해수욕장. 그래서 이게 궁궁 얼러리 자미원이라고 그랬거든. 조용히 하세요. 궁궁 얼러리 어딘지 아무도 몰랐죠? 맞아요. 이 궁궁 얼러리 자미원이라고 그랬거든. 여기를 자리 잡는 자가 세계를 통일할 자다. 이렇게 우리 개감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궁궁 얼러리 만나 보세요. 왕산이 궁궁이야. 맞아요. 왕산과 왕산 해수욕장이 궁궁이야. 을왕과 을왕리가 얼러리야. 맞아요. 궁궁 얼러리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궁궁 얼러리 자리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에 내가 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 자리를 확 잡아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왕궁 설계를 완전히 해놨는데 그 책이 세혁행령의 세계통일 책에 이게 나와요. 이 왕궁 설계도가 나와.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직접 그린 거야. 다 그래가 이 왕궁 설계가 세부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 왕궁을 갈 때는요. 서울에서 논스톱이야. 여의도에서부터 신호대기가 하나도 있어 없어. 공항 전용도로 가가지고 쫙 가면 용종도야. 그럼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갑니다. 쫙 가서 요 산이 요만큼 커요. 요 산 밑으로 쏙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을왕리로. 알겠죠? 요 도로 길이가 20km야. 일직선 도로야. 여기는 바다야. 여기서 보면은 섬이 50개가 보여.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모든 섬이 백령도까지 다 보이고 이쪽에 저 충청도 섬들이 다 보여.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 세계 황제궁이 딱 들어서고 세계 정부는 어디 들어서냐? 강화도 전체가 세계 정부, 세계 연방 재무부, 세계 연방 경찰청, 세계 연방 국방부 막 이런 게 들어설 거 아니에요? 강화도 일대가 전부 세계 연방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과 붙어 있는 거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나면 이 왕산에서 이 도로에서 바로 강화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요. 바로 강화도로 다리가 딱 모여버려.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5분이면 강화도까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강화도 일대가 세계 연방 정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이산이 세계 연방 정부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도 만이산에는 그대로 놔두지만 여기에 그냥 전세계 연방정부 빌딩이 쫙 들어서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일부 땅이 매립이 돼서 대규모 도시가 들어서요. 세계 연방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강화도에서 백령도로 가는 거기 있는 섬이 뭐죠? 옆에 강화도하고 붙어있는 섬 있죠? 강화도 바로 위에 북쪽으로 붙은 섬. 성모도는 밑으로 남쪽으로 붙은 섬이고. 에? 에? 교동 일대도 세계연방정부청사가 쫙 들어서서 빌딩이 올라가면 중국이 보여요. 그러면은 자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배당제나 알겠어요? 또 공동자본주의 할 때 노후불안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 없어져버려 노후불안은. 맞아요.
노후를 자식이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자존심 건드리면서 줍니까?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줍니까?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다 있다고 그런 짓을 하면은 국민 인간의 가치는 잘 들으세요. 인간의 가치는 뭐죠?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 평등이에요. 평등.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생활보호 대상자고 누구는 아니고 이러면 그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남들이 알까 봐서 안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평등하니까 통장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꽂아주는 거지. 저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거 이제 없어. 안 그래요? 네. 그 인간의 가치는 이걸 절대치라고 그래. 절대 가치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뭐죠? 인간의 능력은 뭡니까? 상대 가치야. 아니 영어 선생하고 수학 선생은 달라 안 달라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능력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미국의 빌 게이츠와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래 인간의 가치는 절대 가치야. 비교를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은 좋은 놈하고 그 가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상대 가치야. 이걸 뭐라 그래? 공평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 안 그래? 이건희는 좋은 집에 살고 없는 사람은 10평짜리 집에 살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공평이야. 공평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좀 어려운 사람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기술이 좋을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달라. 평등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상대 가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돈 때문에 훼손되면 돼요? 안 돼요? 능력, 돈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생활보고 대상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실업자입니다. 이따가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통장으로 돈 보내주면 되지. 왜 그런 걸 가지고 당신은 생활보고 대상자야? 아니야. 이번에 생활보고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돼. 뭐 이래가 사람 협박을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제 허경영이가 대통령 될 때 절대 가치를 부여받게 돼. 지금은 절대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먹고 살려니까 동사무소 나라 눈치 봐야 되고 자식놈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대통령 됐을 때는 그런 눈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눈치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으로 해결돼 안 돼? 해결되죠? 자살 없어지겠어 안 돼? 저기서 없어집니다. 외국에서 자살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서로 이민 오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맞아 맞아. 세계 통일되면 이거 없어지죠? 그죠? 저출산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허경영은 문제 해결사야. 맞아 맞아요. 예. 네.